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지도사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교육의 이해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화국.com 이것은 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교육 자료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 교육의 기능, 교육의 단계, 교육의 형태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교육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십시다. 교육의 개념을 우리가 분석하려는데 교육의 개념을 분석할 필요성은 교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이고 교육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교육의 개념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교육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얘기할 때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구체적인 것은 딱 지시해 가면서 저것이 이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늘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저것이 하늘이라고 가리키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랑이나 성공, 교육과 같은 개념은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든 학문은 어떤 이론적인 개념을 갖다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도 교육학이 되려고 그러면은 교육의 그 개념을 분석해서 이론적 개념의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개념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은 교육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교사, 학생 또는 교육행정가, 국가 이런 교육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이란 어떤 것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나 내용 방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개념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어원이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그 다음에 한자로는 교육 이렇게 쓰죠. 근데 영어의 education이라는 것은 educare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밖으로 꺼내다라는 애하고 duco, 밖으로 꺼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education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타고난 그런 선천적인 자질과 성향을 꺼내서 북돋아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아울러서 개인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 형성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과정, 이걸 주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교육의 한자는 가르칠 교, 기를 육이죠. 그대로 가르쳐서 기르는 그런 활동을 갖다 교육이라고 그런데 이런 이 용어는 맹자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을 정의하는 방식이 크게는 가치지향적인 것과 가치중립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특정한 가치를 바라보고 가치를 지향하고 하느냐, 가치와 상관이 없이 중립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적인 관점인데, 가치지향적인 관점은 다시 규범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나누고, 가치중립적인 것은 조작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규범적이라는 것은 교육은 이러해야 한다,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면 개인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하는데, 개인이나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때야 되는가, 바른 인간이어야 된다랄지, 사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민주주의 사회여야 되니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된다랄지, 세계관 또는 진리, 도덕, 인격에 대한 그런 개인이나 사회적 관점을 반영해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에, 교육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 내재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교육 목적 외재설이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랄지 사회랄지 그 발달을 시킨달지, 사회나 개인의 그런 인격을 완성한달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결국 뭐가의 수단이냐면은 개인이나 사회의 발달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교육이 이용된다 하는 그런 정의를 하는 것이 교육 목적의 외재설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치중립적인 정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관찰이나 측정이 가능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어떤 행동의 변화가 교육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교육이 바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스키를 못하던 학생이 스키를 타게 된다거나, 또는 배려를 할줄 모르는 학생이 배려를 할수 있게 된다거나, 2차 방정식을 풀수 없는 학생이 풀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다양한 행동의 변화로 교육을 정의하는 그런 것이 가치중립적이고 조작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 방식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교육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아보면은 아동의 성장 가능성과 학습 의욕을 기반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습 의욕을 기반으로 최대한 자기 실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실현을 학생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학자들의 교육의 정의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칸트, 유명한 철학자죠.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관 또는 교육을 하나의 교육 목적의 그런 내재설이죠. 교육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다. 이 사람은 자연으로. 자연은 선하고 인위적인 것은 여러 가지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선은 자연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교육은 그 자연에 귀해서 자연의 순응에서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도 교육의 하나의 내재설이죠. 교육의 목적의 내재설입니다. 반면에 페스탈로치는 교육은 사회계획의 수단이다. 이건 하나의 외재설이죠. 교육을 통해서 사회계획을 해나간다고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장 잘 알려진 교육자, 미국의 교육자 듀이는 교육은 생활, 성장, 사회과정,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끊임없는 경험의 개조과정으로
경험을 사회적, 실용적으로 분화, 고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을 하나의 사회화의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정의를 갖다가 이런 내재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외재적인 목적, 수단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의 기본 조건, 전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할 때는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인간의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바람직 것인가 하는 교육의 규범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 이해 조건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해 조건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될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유전구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성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연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교육의 본질적인 속성을 명확히 해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즉 우선 인간이 교육의 대상이다. 1차 대상이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동물을 교육을 시킨다고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전인적 행동 특성이 2차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딱 한 가지 어떤 구체적인 것을 훈련시키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배변 훈련이랄지 걷기 훈련이랄지 이런 것은 훈련이라고 그러지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할 때는 전인적 행동 특성, 전인적인 행동 특성을 갖다가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개념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연히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도. 그러나 교육의 기본적인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의 본질적으로 교육은 계속되는 과정이고 가치지향적인 과정이다 하는 것이 교육의 개념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전제조건하에 교육이 이루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어때야 된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그 규범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가치 있는 내용을 의도적, 도덕적 방법으로 전달 전수해야 된다. 물론 이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시켜야 되죠. 가치 없는 걸 교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 도덕적이어야지 비도덕적으로, 폭력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어서 교육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는가? 교육활동이죠. 교육활동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구성요소는 우리가 형식적 교육이라는 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그런 교육인데 이런 형식적 교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요소를 가져야 된다. 즉, 교육의 주체와 개체와 매개체 세 가지 요소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객체는 누가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고 교육의 매개체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육의 주체는 교육자 또는 교사, 교원이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육의 주체자는 피교육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형성 또는 자기 발전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주물을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고 그걸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교육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객체는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죠. 배우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자기 잠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개인이
이때 발전시킬 때 중요한 것은 각 학습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의 특성과 교육과학계 교육의 관계를 볼 때 어떤 학생의 동기랄지 이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차를 고려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의 매개체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의 매개체가 교과서죠.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세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좀 더 나은 교육의 매체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의 매체가 이런 교과서뿐만 아니라 문화재 같은 곳, 문화재를 방문한다거나 탐사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의 매체가 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교육의 매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육의 매체로 이런 종이 매체보다도 인쇄 매체보다도 시청각 자료랄지 동영상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은 어디일까요?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이론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 만능설, 교육으로 못할 게 없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육 부정설은 교육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가능성과 한계성이 제약된 것이다. 반면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조합한 교육의 한계설. 교육이라는 것은 만능하진 않지만은 유전과 환경을 서로 연결시켜서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육 한계설입니다. 먼저 교육 만능설. 이거는 후천적인 환경, 즉 자연이랄지 경제랄지 문화적인 그런 요인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충분히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주 광범위한 인간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인간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해서 교육 만능설 또는 교육 가능설, 교육 긍정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못할 게 없다 하는 입장이고요. 교육 부정설이라는 것은 인간은 어떤 신체 구조랄지 지능이랄지 의지랄지 정서라는 것이 딱하게 전개되어 있어 잠재능력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바탕이 근본이 될 수 있는 게 신체 구조랄지 지능이랄지 의지 정서에 따라서 한계가 정해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 소질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즉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선천적 가능성을 구현해 주는 것이지 그 선천적 가능성이 없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에 비해서 요즘 많은 사람이 수긍하는 것은 교육의 한계설입니다. 교육은 우선 유전적인 요인, 내적으로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환경, 외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 그런 것에 따라서 한계가 존재하지만은 교육을 무엇과 유전과 환경을 조합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교육의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서 가계 연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영재 집안, 천재의 집안을 연구를 해서 이게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는 늑대어린이 잘 아시죠? 인간이 아기를 낳아서 어떤 늑대가 인간을 키우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그런 인간의 능력이 다 발휘가 되지 못하고 제한적이더라. 따라서 환경에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 한계설은 유전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 H라는 게 있죠? H가 뭘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인데, 이건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질 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를 인간처럼 교육시킬 수가 없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그런 소질 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인 환경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성장이나 발달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질이나 소질 인자를 잘 파악을 하고 어떤 후천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은 이런 성장과 발달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 상호작용을 잘 시켜서 인간을 교육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윈이라는 사람은 behavior, 인간의 행동은 F, 함수다. personality, 개성과 E, environment, 환경.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교육을 행동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 행동이라는 것은 개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Woodward는 development, 인간이 개발되는 것은 두 가지 것의 함수인데 하나는 유전과 환경, heritage. heritage가 바로 그 유전의 첫 자입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개발이,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고요. 고셜트는 이것을 도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 어떤 X1, X2는 어떤 사람은 X1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그런 유전적인 게 있죠. 그러나 이 환경적인 것은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전적인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고요. 이 사람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고 유전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입니다. 그 개인에 따라서 이 환경과 유전이 상호작용하는 그 개입하는 정도가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되고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요? 교육의 기능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자발적 성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어떤 목표를, 교육의 목표가 있겠죠? 목표를 향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아들을 자극하고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교육을 통해, 교육이라는 것은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피교육자의 발전 지원이라는 건, 물론 바탕이 자발성이죠. 학습의 자발성이 바탕입니다만은 여기에 어떤 외부적인 경험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갖고 자연적인 그런 성장을 도와주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한다. 1번이나 2번 모두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물로 인간을 찍듯이 찍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발성이랄지 관심이랄지 흥미에 따라서 자기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교육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자극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본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 있는 경험을 많이 제공해 줘야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다양한 경험을 물론 책을 통해서도 합니다만은 가정교육에서는 책보다도 부모들의 또는 자녀들의 형제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른들의 모방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이라는 건 문화 전달. 우리가 교육이 없으면은
전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갖다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앞에 있는 문화를 전수를 받고 또 전수를 받고 다음에 넘겨주기만 해가지고는 문화가 발달이 되질 않죠. 발달을 하면은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문화를 같이 있는 것을 전수를 받고 거기에 인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기능이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동이 또는 비교육자가 인간으로서의 그런 바람직한 그런 상태에 바람직한 인간이 되도록 변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바람직한 그런 가치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교육에 있습니다. 교화는 이제 도덕이랄지 종교랄지 특히 종교에서 어떤 것이겠죠? 종교에서 이런 인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또는 종교는 대개 내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에 내세 천당에 가건 극락에 가건 이렇게 하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특히 교화라고 합니다. 사회화라는 것은 아동이 성인이 돼가지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언어겠죠? 그런 관습이랄지 가치랄지 경험이랄지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 되도록하는 그 사회화 과정을 교육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인간의 사회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은 아주 복잡한 그런 활동으로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활동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 국가 수준이나 사회 수준에서 그래서 이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하는 것이 이런 것도 이념이고요. 또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과의 목적. 학교에서는 기초생활교육을 시킨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의 교육을 시킨다. 또 어떤 구체적인 단원이나 차시에 그런 목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것은 이 교과에서 무엇을 가르친다 하는 교과 지식을 갖다가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되는데요. 가르쳐야 될 것은 엄청나게 많죠. 더구나 지식이 폭발하는 이 시대에서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건 한정적입니다. 학습의 인생, 인간의 수명도 한정적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선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직해야 더 의미 있고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의 논리성이랄지 학생의 심리적 특성,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칠 내용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조직을 해서 내용을 세분하고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또 반복학습이 필요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반복학습을 할 때 그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직하는 것이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다음에 이런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했다고 그러면 이제 실제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는 것을 교수 학습이라고 합니다. 교사는 교수라고 학생은 학습을 하죠. 교수라는 건 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업이라고 그러고 교수 학습이 한 단어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앞에서 의도적이고 계획된 그런 목표,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교수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이 교육 환경, 즉 교육 매체, 교육 자료하고 그런 역동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것이 교수 학습 활동 또는 수업 활동입니다. 이런 목적을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 조직해서 교수 학습을 했으면은 이 설정된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됐는가 또는 이 수업이 성과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평가를 합니다.
즉, 전체적인 이런 교육의 단계들을 갖다가 교육 목적, 내용, 교수학습, 교육평가에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단계는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feed forward, feedback 이런 과정으로 씁니다. feed forward라는 건 교육의 내용을 생각해서 목적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수학습의 그런 실제 상황을 생각해서 교육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서 현재 것을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는 것이 feed forward고요. feedback은 되먹임이라고 그러죠.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다 보니까 교육의 목적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 돌아가서 하는 것이고요. 교육평가를 해보니까 교수학습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할 경우에는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의 교육일 전체를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시스템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feedback 또는 feedforwar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죠. 교육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 덕, 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 지식을 가르치고 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체, 체육을 가르치고 하는 지덕체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교육과 인성교육, 지성과 인성교육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양과 전공교육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양교육은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모두 해야 될 것이고 전공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전문화돼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교육을 받는 게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교육, 직업교육. 일반교육은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 직업교육은 자기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주체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가정학습, 학교학습, 사회학습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 잔 듀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랄지 강습소, 학원 또는 훈련소에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그랬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요즘은 사회에서도 그런 직무교육 같은 것을 계획을 시켜서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사회교육은 대개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가정에서 교육하는 그런 경우는 적죠. 그래서 듀이는 이런 것을 형식교육, 이런 것을 비형식적 교육이라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크는 교육이라는 것은 의도적이냐, 무의도적이냐, 반의도적이냐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교육은 전부 다 의도적인 교육이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의도적인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교육은 사회생활하다가 배우는 것.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것은 대부분이 무의도적인 것입니다. 우연한 그런 학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의도적인 것은 그래서 도서관이랄지 박물관이랄지 학원이랄지 하는 것.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것은 사실은 문화를 전달해 주는 것 못지않게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게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반의도적인 그런 교육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평생교육이 대두되고 있고 평생교육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평생교육은 우선 태아에서 무덤까지의 형식이 비형식교육 통합 모든 교육 평생 받아야 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뭐 6살에서 18세 또는 6살, 12세 어떤 교육을 받는 시기에 학교에서만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평생교육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이런 수평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생존교육의 수직적인 통합이라는 건 초등학교 교육, 중등교육, 그 다음에 고등교육 이런 수준이 다른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교육을 평생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교육을 쓸 가정, 학교 또는 사회에서 같은 내용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을 하는 목적은 개인의 잠재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은퇴를 하고도 어떤 교육을 받죠? 그것은 실버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개인의 잠재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발전 참여 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을 한다. 옛날에야 60이 평생이라고 그랬으니까 60이나 70에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요즘 100세 시대에는 그 100세 시대까지 살기까지 사회적 발전에 그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을 받고 이런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기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생 교육의 그런 요구는 5대 시대가 되느냐면은 우선 지식과 기술이 폭발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지식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학습할 그런 필요성들이 생겼고요. 사회 문화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형식교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생교육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수명이 연장이 돼서 이런 평생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생교육의 특성을 보면은 생애교육, 일생애, 그 다음에 자기개발, 형식, 비형식, 합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 비유적, 그 다음에 다양화, 융통. 그리고 다양한, 앞에서 얘기한 형식적, 비형식적, 의도적, 반응적, 무도적, 모든 것들을 합한 그런 상태로 그런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걸 교육의 주체라고 합니다. 교육의 주체가 가정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다닙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교육, 성인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의 질 결정의 핵심 요소다, 교사는. 왜냐하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또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교사보다 더 나은 학생의 그런 능력을 생각하면 이것과는 또 삼중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릴수록 어린 학생일수록 교사의 그런 능력이 학생의 교육의 질을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나 성인이 되면은 교사보다도 자기 자신의 학습 능력이 중요합니다만은 어릴 때는 교사의 그런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는 그런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그런 지위도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교사의 처우가 나빠진다거나, 교사의 그런 사회적 처우, 처우는 사회적인 처우, 경제적인 처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는 건 그런 교사의 교직을 얼마나 높은 또는 고상하고 훌륭한 직업으로 부르냐 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지위라는 것은 교사들한테 얼마나 많은 급여를 제공하느냐, 보수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법적 지위는 우리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에 교원의 지위의 기본적 사항은 법률 정한다. 법률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교육기본법에서 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우대라고 했습니다. 신분을 보장하고요. 또 교원단체를 조직해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교사는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대를 해주고 하는 그런 신분의 그런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선 교사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과 다양한 교육 추상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우선 이런 걸 이해를 해야만이 자기가 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또 교사는 시민입니다. 우선 시민으로의 권리와 의무도 물론 이행해야 되고요. 교사가 일반적인 시민의 권리도, 이런 의무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지위를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업무라는 게 뭡니까? 학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그런 가능성을, 잠재력을 갖다 고양하고, 교육의 영향을 이해하는, 이런 전문적인 거,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교육 활동을 하고, 교육이 가지는 그런 영향을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교사의 역할을,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몇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교사는, 제일 먼저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그런, 인간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이게 일반적으로 이걸 제일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자기 동료도 있습니다. 동료, 같은 동료 교사들 사이에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지식을 교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학습자한테는 학습을 안내하는, 가장 잘 학습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교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가르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학사도 되고, 교장도 되고, 관리도 되고, 교육감도 되고, 또는 교육부 장관도 되고, 또는 대통령도 될수 있는 것이고, 관리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중에 관리자의 위에 사람들이 되면 이제 지도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도 인간에서 교수자, 동료, 학습자, 연구자, 관리자, 지도자의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